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또 디톡스 하시는 분들 어디 할만 하십니까? 우리 92세 되시는 어머니가 사이를 하고도 더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보다 나이가 좀 적은 사람들은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디 할만 하십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견딜만 하지요. 예,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힐링 디톡스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여러 가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들을 디톡스 다 씻어 버리면서 질병까지 치료하는 힐링 디톡스. 예, 치료가 돼서 좋기는 한데 한 가지 문제는 배가 고픈 게 좀 걱정이 돼요.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 나 금식은 안 한다. 아, 난 배고픈 거 못 참는다. 아, 그러셨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뭐 해볼만 하다. 먹으면서 하는데 못 할 거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디톡스를 하면 치료가 되는 건 사실인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배가 고프면서 디톡스 하는 것보다 힐링, 치료는 더 잘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는 좀 배가 고파야 될까? 밥을 먹지 않아야만 될까? 그 문제를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한 17년 전부터 이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의 법칙을 근거로 해서 뭔가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게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남게 되어 있고 남은 찌꺼기들이 여기 저기 축적되면서 이 모든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들을 다 태워 없애주면 되겠는데 과연 이 속에 들어가 여기 저기 보이지도 않는 곳까지 다 숨어 들어가 찌들어 있는 이 독소들을 어떤 원리로 다 청소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무한대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재정이 딱 한정되어 있을 때는 가정경제를 할 때도 그냥 돈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겠죠. 이번 달 써야 될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그리고 너는 그 돈을 왜 써야 되는데 하고 그 중요성들을 다 발표하게 하고 그 중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고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좀 불편할 뿐이지 괜찮은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게 먼저 해야 할 일일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게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것부터 하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로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도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고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서로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에너지 먼저 써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네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쓰고 그리고 에너지 나오면 그 다음 어떤 장기가 쓰고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눈곱만큼이라도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장기가 에너지를 써야 될까? 위장이 뭐 먹은 음식 소화시켜야 다 산다 하고 큰소리 칠지 모르지만 위장도 두뇌세포가 신호를 보내기 전에는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모든 장기가 움직이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본부 센터가 제일 먼저 돌아가야만
나머지들도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넘버원은 이 두 뇌계가 사용을 하도록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뇌계가 이제 신호를 보내면 그 다음 어떤 장기가 먼저 에너지를 써야 될까? 위장이 먹어야 다 살 것 아니냐? 먹어서 내가 소화시켜야 손, 발 모두 다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내가 먼저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운동계는 아니다, 급할 때는 내가 먼저 쓰도록 되어 있다, 서로 싸워요. 근데 싸워본 결과 두 번째로 배정받은 것은 운동계였습니다. 운동계가 사용하고 나면은 소화기계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소화돼야 그 에너지로 이 팔다리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먹은 음식이 바로 팔다리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팔다리를 움직이도록 사용되는 에너지는 아까 점심 때 먹은 그 음식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음식은 조금 나중에 소화가 돼도 되지만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팔다리가 먼저 에너지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한 사발 잔뜩 먹었는데 이제 위장은 소화시키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 뒷산에서 호랑이가 날 잡아먹겠다고 달려오면은 팔다리가 내가 먼저 일단 도망가자, 그래야 살고 위장도도 그래야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위장이 소화시켜야 다 산다 하고 이 소화기계가 먼저 쓰겠다고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돼요? 요 음식 소화되기 전에 내 몸 전체가 호랑이한테 소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동계가 써야 되겠다고 하면 소화기계는 양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었어도 막 호랑이한테 살아남겠다고 도망갈 때는 운동계가 먼저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고 소화기계는 운동계보다 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그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멈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생리학자들은 음식을 먹은 뒤 위장이 이 소화시키는 시간이 2시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밥 먹자마자 2시간 내로는 심한 운동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운동계가 양보를 하면 위장이 소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다, 매뉴얼엔 그렇게 돼 있어 하고 운동계가 가동하기 시작을 하면은 소화기계는 멈추고 운동계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2시간 동안 소화가 안 되면 따뜻한 이곳에서 소화될 때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버리겠죠. 그러면 독소가 나와서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두뇌계, 운동계, 소화기계가 움직이다 보면 어떤 장작이라도 태워질 때는 에너지도 나오지만 끓음도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불연소가 된 독소들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독소가 또 쌓이다 보면 질병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독소를 청소해주는 해독계도 가동이 돼야 될 텐데 해독계는 언제 가동되도록 되어 있을까? 사람이 움직이고 밥을 먹고 잔치를 하다 보면은 쓰레기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쓰레기 청소는 언제 합니까? 손님들 한참 밥 먹을 때 청소한다고 일어나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 해요? 다 잔치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 해독계는 두뇌계, 운동계, 소화기계가 다 에너지를 쓰고 나면은 드디어 마지막에 그것이 움직이면서 나온 독소들이 청소되는 해독계가 가동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의 원리를 응용해서 이 속에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를 청소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질병들이 찾아올까? 현대인들은 두뇌계가 너무 많이 에너지를 씁니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오늘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게 뭐 내 문제도 신경 쓰기 어려워 죽겠는데 연습곡에 나온 그 주인공까지도 또 걱정을 해줘야 되니까 현대인들은 두뇌계가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인들의 특징은 요즘에는 보릿고개 별로 없죠. 너무 많이 먹어요. 인류 6천년 역사상 모든 국민이 요즘처럼 배불리 먹고 사는 시대는 없어요. 거지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아들이 그 LA 이 뒷골목에서 거지들이 이렇게 잡니다. 그래서 빵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 밥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봉사를 하러 갔는데 하루는 아주 언짢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다시는 안 간다는 겁니다. 아니 왜 안 가느냐. 이제 집에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더니 그냥 배가 고파서 덥석 받아 먹을 줄 알았더니 딱 봤더니 앞뒤 전후 좌우를 살펴보더래. 그러더니 메이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빵을 휙 집어던지면서 내가 그지인 줄 알아? 그지도 메이커를 따져요. 배가 고파서 죽는 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특징은 너무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딱 일정량 정해졌는데 두뇌계와 소화기계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때 나오는 독소들을 청소해주는 해독계가 가동이 될 에너지가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부족해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40세, 50세 되다 보면은 계속 해결되지 않은 독소들이 축적이 돼서 한 50년 동안 여기 어깨에 독소가 쌓이면 웬만하면 이게 안 올라가. 그래서 50견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독소가 더 많아져가지고 40세 벌써 안 올라가요. 40견이라는 말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쌓였느냐에 따라서 눈에 쌓였으면 녹내장, 백내장, 뭐 암질환이 생기고 두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고 척추에 쌓이면 척추 협착증, 디스크, 뭐 어디에 쌓였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질병들이 깨끗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청소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의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현대인들의 질병을 어떻게 해야 해독계가 가동이 되면서 치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무 많이 쓰는 집에 찾아가서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 덜 쓰고 나한테 좀 에너지를 보내줘야 우리 다 같이 살 것 아니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집이 가장 많이 써요? 두뇌계. 그래서 치료의 원리는 너무 많이 쓰는 머리 좀 식히고 잠깐 일터 딱 그만두고 이렇게 설악산 한적한 곳에 들어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 스트레스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분에게 일평생 내 마음을 짓누르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죄책감,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으면 두뇌계가 한결 가벼워지면서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질병이니까 잠시 며칠 동안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 필수적인 것. 그러면서도 이 해독계가 가동되는데 필요한 효소, 미네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음식을 먹었을 때에 소화시키느라고 사용되는 그 많은 에너지가 절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먹을까? 여기서 연구한 끝에 하여튼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와야 힘들지 않고 이것을 해낼 수 있을 텐데 밖에서 소화가 된 것을 먹어주면 이 소화기계는 그렇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디톡스는 하면서 이렇게 절약된 에너지가 드디어 해독계를 가동시키면서 독소가 빠져나가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디톡스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10여 년 이상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 그 이치대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놀랍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디톡스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굶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백퇴된 프로그램은 특별히 영적으로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주는 이 두뇌계를 육적으로 쉬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쉬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되지 않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는데 우리 백투에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것을 했는데 의학적으로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이 디톡스를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태워지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노벨상을 타게 되면서 아 이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의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쉬워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10여 년 전에 이 한국에 나와서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개를 하고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제 5년 전에 아예 한국으로 본부를 옮기고 디톡스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몇 기입니까? 118기. 1기도 언젠가는 있었겠죠? 그 1기 때 윤향순 씨라고 하는 분이 서울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몸무게가 72kg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이제 비둔해지면서 아랫배에도 기름기가 쪘으니까 혈관 속에도 기름기가 쪘겠죠. 그래서 혈관 속 내면적이 이렇게 넓었었는데 콜레스테롤과 같은 기름기가 끼니까 덕지덕지 붙으면서 좁아졌어요. 이렇게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뇌세포로 공급을 해주려면 방법은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의 압력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찾아왔어요. 그럼 병원에 가면은 고혈압 약을 주죠. 그 정도 좁아진 혈관으로는 그 정도 압력으로 품어줘야 뇌세포에서 필요한 모든 그 피와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으면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혈압이 낮아져서 혈관이 터지지는 않는데 반대로 그 좁아진 혈관으로 그렇게 혈압을 낮춰주면은 여기에 필요한 피를 100% 보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 채소밭에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그 채소가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지고
꺼뭇꺼뭇해지고 또 말라서 비틀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뇌세포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서울 길을 걸어가다가 남편한테 여보 여기가 어디야?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여자지만 시내버스를 15년인가 운전을 한 운전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15년 동안 매일 다니던 자기 버스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농담하는 줄 알고 아니 여보 여기가 진짜 어딘지 몰라? 우리 여기 처음 오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벌써 뇌세포가 인지 기능이 20%가 죽었다는 거예요. 치매라는 겁니다. 지금은 길만 모르지만은 이건 점점점 나빠지지 좋아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인 자기한테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날도 올 거 아니겠습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검사를 해봤더니 간에도 기름기가 다 껴서 지방간이 있고 또 고지혈증이 있고 요로결석이 있고 종합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매를 고쳐준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게 됐어요.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대충 생각해도 요 뱃살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디톡스가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 일단 살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좀 뺀다고 온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하고 나서 72kg 나가던 체중이 52kg로 줄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니 20kg가 빠진 거예요. 20kg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단시간 내에 빨리 살을 뺀다. 그러면 이게 막 쭈글쭈글해지죠. 막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다른 병이 생겨요. 그런데 이 백퇴된 디톡스는 내 몸에서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주고 그리고 부족한 건 우리가 먹는 것 속에 다 들어있어서 증가됩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 요 소형 MRI를 한 달 이상 하면 그 변화가 나타나서 다시 검사를 해주는데 검사를 하면은 부족했었던 부분은 디톡스를 20일을 했어도 다 증가가 돼 있어요. 칼슘도 부족했는데 밥을 안 먹었으니까 빠졌을 것 같죠. 칼슘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넘쳐서 문제 있는 것은 다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20kg가 빠졌는데도 착 달라붙어 있어요. 오히려 탄력이 있습니다. 그냥 살만 빠진 게 아니에요. 백투에대는 살 빼기 위한 디톡스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덤으로 빠지는 것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힐링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딱 검사를 해보니까 지방간도 싹 없어졌고 아니 여기 아랫배 기름만 빼갈 리가 있겠습니까? 간에 있는 지방도 다 빼주니까 피곤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혈압도 혈압약 끊고 완전 정상이 되고 고지혈증도 약 안 먹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정상이 되고 화장실 자주 가던 요로결석도 깨끗이 사라지고 그리고 치매가 100% 치료가 됐는데 기억력이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더 좋아졌어. 그래서 이분이 검정고시 공부를 합니다. 65세에.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또 들어가서 작년인가 바로 몇 달 전에 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자신감이 붙었는지 그 공부를 하면서도 자격증을 10개나 땄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여기도 봉사하러 종종 오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이 모든 독소를 싹 청소해 줄 때까지 디톡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디톡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온몸으로 실천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효과들을 보다가 2016년도에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우리가 하고 있는 디톡스와 똑같은 건데 이 단세포 생명체를 가지고 그렇게 디톡스를 하면은 몸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6년도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노벨상은 무엇 가지고 탔나 하고 논문을 딱 구해서 읽어보니까 백투엔엘에서 하는 원리와 똑같은 것을 하는 건데 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논문에 나오는 그림 한 페이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몸은 쪼개보면 세포지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다 보면은 망가지겠죠. 또 끓음도 생기겠죠. 염증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끓음과 염증과 망가진 것들이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은 나중에 사람 살 공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간을 만들 때에 이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스스로 자기가 다 청소할 수 있는 자동 청소기를 넣어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을 하고 노벨상까지 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막 불을 태우다 보니까 쪼개졌어. 그러면 그 쪼개진 미토콘드리아나 여러 가지 망가진 것들, 그리고 또 쓰레기들, 그리고 염증, 그리고 찌꺼기, 끓음 이런 것들을 싹 단백질 한 보자기가 나타나더니 싹 걸레질 하듯이 한쪽으로 모으는 현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걸레로 방 전체에 흩어져 있던 쓰레기 다 한자리로 모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기술 좋은 사람은 일자로 쫙 펴가지고 이렇게 딱 싸서 하나도 남김없이 떠내는 기술이 있지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은 것을 이렇게 이 단백질로 된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폭 싸버리는 거예요. 쌌어도 쓰레기는 쓰레기지요. 그렇게 했더니 리소솜이 찾아와서 그 쓰레기 봉지를 딱 포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키스를 하면서 그 쓰레기 봉지에다가 리소솜이 하고 효소를 불어넣어주는데 이 효소는 모든 걸 분해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효소예요. 그런데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래 단위 작은 단위로 다 쪼개주지 얘를 막 태워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실타래 풀듯이 풀러가지고 분해를 시키면 어떤 것은 이게 망가졌어도 쪼개놓고 보니까 그 부속 하나는 써먹을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포 만드는 부속으로 써먹기도 하고 어떤 건 너무 많이 망가져서 뭐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아궁이에다가 연료로는 쓸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이 세포가 깨끗이 청소가 되면서 여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아, 모든 사람의 몸속에 이 자동 청소기는 있는데 자동 청소기 스위치 키는 법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자유자재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 그래서 논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현상을 오토파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전거는 내 발로 막 페달을 밟아야 가지만 발로 페달을 안 밟는데도 저절로 가는 자전거가 뭐예요? 오토바이지요. 그 오토가 스스로입니다. 내가 안 밟는데 지가 스스로 간다는 바이스클이라는 얘기, 오토바이스클. 마찬가지로 이 오토는 스스로입니다. 이 세포 속에 있는 청소를 어떤 청소부가 와서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청소한다는 의미예요.
사지는 먹다는 겁니다.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스스로 먹어가지고 완전히 분해시켜버리는 그런 자동청소기예요. 그런데 이 스위치가 언제 켜지느냐, 그것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스트레스 시그널이 이 청소기 스위치를 켜준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스트레스냐, 이 배고픔의 스트레스. 그래서 밥을 조금 덜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배고픔의 스트레스가 올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전에는 내 세포에서 2000kcal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인 양반이 매일 2000kcal를 먹어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좀 있어도 쓰레기통 뒤질 필요 없어. 하루 세 번 계속 먹어주는데 요거 뭐 뒤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밥을 반절만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러면은 살기 위해서 아무리 양반이라도 어제 반절 먹다 버린 쓰레기통에 고구마 꺼내가지고 썩은 건 띄어내고 깨끗한 거 먹는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밥을 충분히 먹지 않고 단식을 할 때에 이제 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태워가면서라도 살아남는 현상이 가동이 되더라. 그래서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는 비결은 단식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의사들이 야,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들과 독소들과 염증들과 끓음들을 싹 뜯어 태우면은 몸이 깨끗해지면서 질병이 치료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많은 실험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아주 잽싸게 그 다음에 2017년 2월 달에 많은 연구가들이 쥐를 가지고 오토파지 시스템을 증명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거 잘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질병 중에서도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병 걸린 쥐를 한번 치료를 해보자. 당뇨병은 1형이 있고 2형이 있죠. 근데 1형이 2형보다 치료가 훨씬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의 이 랑겔한섬이 이게 망가져버리면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쥐 중에서도 1형 당뇨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제목만 봐도 답이 딱 나와요. 페스팅. 페스팅은 금식하는 그런 뜻이고 미미킹, 이건 흉내내는 다이어트. 금식은 아니에요. 뭔가 조금 먹기는 먹습니다. 근데 옛날처럼 배부르게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식을 흉내내는 식사다. 먹기는 먹지만 거의 금식 비슷한 음식을 이 쥐에게 먹인 거예요. 어떻게 먹였느냐? 사람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 살아가는데 2000kcal를 써야 되는데 아주 굶주리게 한 건 아니고 900kcal만 줬다고 논문에 나와요. 그러면 900을 먹고 2000을 쓰니까 얼마가 부족합니까? 1100kcal가 부족한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냥 그날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먹어주겠지?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면 내 몸속에 있는 쓰레기를 뜯어 태우면서라도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드디어 페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를 하면 프로모트, 증진시키는 현상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바로 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 그 베타세포가 낡아가지고 인슐린을 충분히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뇨병인데 얘가 다 생각이 있어서 멀쩡한 세포 뜯어 태우지를 않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인슐린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좀 망가진 베타세포를 뜯어태우면서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칼로 뜯어내면 옆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막 뜯어내니까 후유증이 있는데 칼을 안 냈어요. 얘가 정교하게 망가진 베타세포만 뜯어태우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싱싱한 젊은 메타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재생이 된 베타세포에서 요 막 인슐린이 만들어내지니까 인슐린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다 처리를 해줘서 약을 끊었는데도 혈당이 정상이 돼서 다이아비티스, 이 당뇨병이 리버스, 이게 호전이 되는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 이게 그 유명한 국제적인 연구 논문집 셀지에 2017년 2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 저는 이제 더 힘이 났어요. 아, 그렇지. 이 디톡스를 잘 활용을 하면은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었던 모든 질병이 치료가 가능하겠구나.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게 훨씬 논리적이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의사들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만 백투에덴에서는 벌써 17년 전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아직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차원에 있어요. 사람에게 바로 못하는 이유는 부작용이 있을까봐 겁나고 또 결정적인 문제는 쥐는 그냥 굶기면 되지만 사람을 안 굶으려고 그래요. 실험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은 부작용이 없어요. 92세 할머니가 먹어도 할만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 사람들이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2016년도 Scientific Reports 이 논문집에 유성호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을 제가 보면서 아 우리 프로그램이 이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했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됐는데 이 세포 속에 엠톨 효소가 있습니다. 엠톨 효소가 이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먹은 영양분들을 잘 합성을 해서 머리카락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세포들을 만드는 일을 격려해 주는 효소예요. 그런데 이 엠톨 효소에는 얘를 조종하는 운전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운전석이 있는데 운전석에 앉으면 페달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왼쪽에 있는 거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두 개 중에 왼쪽에 있는 거 밟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 밟으면 어떻게 돼요? 네? 운전 안 해봤어요? 네? 브레이크. 오른쪽에 있는 걸 밟으면 멈추는 거야. 야, 멈춰, 멈춰, 멈춰. 브레이크고. 왼쪽에 있는 걸 밟으면 가, 가, 가. 액셀레이터예요. 마찬가지로 엠톨 효소 운전석 자리는 하나밖에 없고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고 액셀러레이터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요 차가 좋은 차인지 서로 운전해보겠다고 하는 경쟁자들이 많아요. ATP, ATP는 에너지 화폐라고도 부르는데 밥을 많이 먹으면 ATP가 많아지겠죠. 배불러 하고 먹으면은 내 몸속에 ATP가 힘이 강해요. 그래서 ATP가 나도 운전할래 하고 여기를 앉으려고 그러는데 많이 먹으면 얘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운전석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ATP가 운전석을 앉는데 ATP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아주 폭주족입니다. 폭주족.
그냥 악셀레이더만 막 밟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ATP가 앉았을 때는 엠톨 차가 막 달리면서 활성화가 되니까 조직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얼만큼 많이 만들어질까? 오늘 피부세포가 500개가 죽었어요. 그러면 야 빨리 만들자. 그러면 빨리 만드는 데까지는 좋은데 500개를 만들고도 더 나가. 중앙분리선까지 막 넘어가. 그래서 500개를 만들고 합성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5000개까지 만들어요. 그러면 떨어져 나간 부분 채우고도 계속 만들어지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삐져나와. 피부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곰탕 먹고 계속 갈비탕 먹고 이렇게 고칼로리 식품을 막 많이 먹으면은 결국은 암이 잘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TP 너만 운전할 줄 알아? 나도 운전해. mTOR을 운전하고 싶어하는 경쟁자가 하나가 있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은 ATP는 힘이 빠지고 금식이한테 밀려나. 그래서 금식이가 여기 운전석에 딱 앉으면은 얘는 뭘 밟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브레이크. 멈춰라. 멈춰라. 그러면 mTOR이 점점 쓰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조직 합성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유성호 교수가 세계에서 최초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최초로 발견하는 겁니다. 이 mTOR 효소가 또 한쪽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ULK1이라고 하는 효소를 막 억누르는 일을 해요. 너 가만히 안 있어? 너 꿈쩍하지 말고 있어? 하고 막 억누르는 일을 하는데 ULK1이 하는 일이 또 무엇인가를 밝혀냈는데 이 ULK1 효소는 우리가 지금 배운 오토파지를 팍 가동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일을 이제 하는 이 청소꾼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가 잘 이루어지면은 정상세포를 뜯어 태울까요? 암세포를 뜯어 태울까요? 암세포를 뜯어 태워. 그래서 이 ULK1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암세포가 뜯어 태워지면서 암세포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mTOR 효소의 운전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ATP가 세면 밥을 많이 먹으면 ATP가 앉고 또 밥을 덜 먹으면 금식이가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만약에 너무 많이 먹으면 ATP가 앉아서 액셀레이터를 밟으니까 조직이 막 합성이 돼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mTOR이 막 힘이 세지니까 ULK1을 누르는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네? 이 mTOR이 힘이 세지면 ULK1 효소를 누르는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 ULK1은 찍소리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ULK1이 하는 일이 약해져요. 오토파지가 약해지고 암세포를 줄어들게 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밥을 조금 덜 먹어서 배고픔을 느끼면 이 mTOR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니까 암세포가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 mTOR이 힘이 빠지니까 ULK1을 누르는 힘도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ULK1이 막 힘이 나가지고 오토파지를 왕성하게 하게 되고 오토파지가 왕성하게 진행되니까 이미 생긴 암세포가 싹 분해되면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하나를 더 깊이 보게 됐는데 저는 그냥 남의 거 논문 보고 그대로 갖다 그냥 옮겨주는 강의는 별로 재미가 없고 여기서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말이 딱 힌트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ATP가 이 mTOR 효소를 운전을 할까? 이 ATP 엉덩이하고 요 mTOR 운전석의 구조가 똑같으니까 앉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레스베라트롤은
ATP하고 구조가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폴리페놀도 구조가 아주 비슷해. 그러니까 ATP 너만 안 줄 수 있느냐? 내 엉덩이도 맞아. 하고 경쟁적으로 밀어내게 돼 있고 레스베라트롤도 안 줄 수가 있고 폴리페놀도 안 줄 수 있다고 하는 힌트가 말미에 잠깐 적혀 있어요. 야, 그러면 여기서 모든 디톡스는 배가 고파야만 이 오토파지 시스템 스위치가 켜진다고 그랬는데 잘하면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 킬 수 있는 기가 막힌 길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니까 꼭 굶으면서 디톡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배가 부르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 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유성호 교수가 기가 막힌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ATP는 밥을 많이 먹어야 이제 세지는데 포도를 먹었어요. 포도 주스를. 그럼 포도 주스 속에 뭐가 많아요? 포도당이 많죠. 그냥 포도당을 먹었으니까 분명히 ATP는 많아지고 그러면 암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포도에는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포도 껍질과 포도 씨앗 속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포도 주스를 마시면 요 ATP가 조금 굶는 것보다는 세지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있는데 얘가 ATP하고 엉덩이 구조가 똑같아가지고 슬쩍 ATP를 밀어내고 자기가 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스베라트롤은 딱 운전석에 앉으면은 얘는 이 엠톨 효소를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스 마셨으니까 배는 안 고프고 근데 어느새 이 속에 들어있는 라스베라트롤이 탁 엠톨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암세포가 만들어지질 않고 그리고 이 엠톨이 브레이크를 이제 밟혀지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ULK1 효소를 누르는 힘도 쫙 빠져버리고 그러니 ULK1은 힘이 나가지고 오토파지를 막 왕성하게 진행을 하면서 암세포를 다 뜯어먹어 분해시켜가지고 이미 생긴 암세포까지도 줄어들게 하더라. 여기까지 논문에 나오는데 저는 아 그러면 포도주스를 마시면 괜찮겠네. 그런데 요거 잊기도 전에 다른 원리로 우리는 포도주스를 마시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레스베라트롤만 거기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폴리페놀도 엉덩이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아직 정체도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 폴리페놀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수천 년 동안 이 동양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들 중에서 한약 재료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6천 년 동안 어디 아플 때는 무슨 나무 뿌리 삶아서 먹으면 뭐가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한의사들도. 그런데 그걸 삶아 먹으면 거기 어떤 폴리페놀과 어떤 미량 영양소들이 은근히 이렇게 삶아가지고 울고 나오게 해서 먹었더니 질병들이 치료된다는 것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어떤 병에는 어떤 거 쓰고 어떤 병에는 어떤 거 쓰고 하는 약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탕에다가 이렇게 푹 삶으면은 우연히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화학이 발달됐습니까? 이걸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나노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만 가지가 넘는 이 수많은 폴리페놀과 미량 효소 미네랄을 완전히 추출한 것을 이렇게 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여기에 앉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또 칼로리가 있으니까 배는 별로 안 고프고 그리고 이 운전사들이 다 전공이 틀린데
한 운전사가 아니고 여러 탱크 모는 운전사 다를 거고 또 추락 운전사 또 막 빨리 달리는 경주차 다 다르듯이 이렇게 예전에 질병이 치료되는 성분이 있다고 증명된 여러 가지 한약재들을 발효시켜서 요것만 먹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오토파지가 정교하게 진행이 되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말이 안 나오는 사람도 말문이 터질 것이고 칼로는 도저히 이게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런 암덩어리도 딱 없어지면서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간의 수천 년 동안 각각 질병별로 사용하던 한약 재료들을 1차, 2차, 3차 발효를 시켜서 그것만 며칠 먹으면서 밥을 먹지 않고 디톡스를 했더니 생각보다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싹 녹아 없어질 때까지 좀 며칠 더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약으로 수술로 치료되지 못하는 질병들이 기가 막히게 치료되는 결과들을 동물 실험 차원이 아니고 사람 차원에서 확인을 하면서 이 백투에덴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봅니다. 작년에 90이 넘으신 강희채 선생님이 여기를 왔어요. 30년 전에 여수병원에서 할 때 이분이 왔고 필리핀에 이동요양원을 갔을 때도 두 번인가 따라왔어요. 이건 보험입니다. 여기 백투에덴 디톡스에 한 번 오는 건 보험이에요. 그때는 건강한 때 왔어요. 근데 이게 보험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병이 찾아오는데 허리가 안 펴져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막 물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보험 들은 거죠. 20년, 30년 전에 한번 백투에덴을 알게 된 것이 이렇게 진짜 필요할 때 여기 오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비서가 차에 태우고 와서 저 중간문에서 딱 내렸는데 거기서 방까지 가는데 차라리 짐짝이 더 쉬워요. 이걸 뭐 어떻게 꺼내고 엎고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방에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비서가 계속 옆에서 수발을 다 들어주는데 디톡스를 한 겁니다. 딱 일주일을 했는데 영적인 디톡스까지 제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렇게 휠체어 타고 첫날은 앉아서 자기소개를 했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그냥 휠체어 던져버리고 뚜벅뚜벅 여기 나와서 걸어와가지고 나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투에덴 디톡스는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굶는 거지 뭐 생으로. 그러나 이 저 혼자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탈 정도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최첨단 의학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하면은 아 조금 배고플 때 그때 자동 청소기가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참을만 하죠. 배고픈 것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지방이 적어도 정상이 될 때까지는 한 번에 끝내든지 아니면 그런 기력이 없으면 할부로라도 4일짜리 할부로 몇 번 나눠서라도 요 체지방이 정상이 될 때까지는 한 번 정도는 디톡스를 완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몸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상태로 완전히 정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이렇게 놀라운 치료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온몸으로 배워서 이 질병 사라질 때까지 종종 이 디톡스를 하면서 꼭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를 마칩니다.